벌써 5년 동안 크레조를 했더니 아예 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지난해 저희들 달았던 건데 이제 버리고 새 거를 달고 아 효과가 그 없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정말 효과를 충분히 봤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꿀팁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지금 벌써 두 번 여러분들한테 촬영해서 보내드린 크레졸 최신 버전, 네,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오늘 그 업그레이드를 시킨 이유는 그 조향사, 우리 향기를 갖고 뭐 이런 향 저런 향 만들고 특히 뭐 이제 그 여성분들의 그 향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구목화라시는 분의 조언을 받고 제가 그 크레졸 비누액이 향기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실증을 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 저도 시도하는 거예요. 뭐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좀 그동안 저희들 댓글에 나는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올해 제가 지금 굉장히 늦게 이걸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밭에 벌써 5년 동안 이 크레졸을 했더니 아예 그 노린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체수가 저희들 밭에서는 멀리 떠난 거예요. 이 근처에 왜냐하면 여기 저희들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카시아의 그 씨앗의 즙을 빨기 위해서 노린재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콩과식물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지금 한 박사님도 보셨겠지만 노린재가 많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봄에 이 벽에 와서 붙고 그렇게 해요. 냄새가 나는 어떤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퇴비가 뭐 있는데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뭐 아직까지 못 봤어요. 벌써 농사를 시작한 지가 3, 4개월이 넘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효과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떤 그 사용법을 잘못 사용했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너무 많아갖고 개체수를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못했다든가 이런 그 요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20리터 물통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크레졸액하고 여기에 우리 구목화 조향사님이 추천해 주신 에탄올이에요. 이것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죠?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약국에서 사는 건 조금 비싸고요. 예. 그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가로 보니까 4리터가 8,000원대 정도. 뭐 크레졸하고 비슷하네요, 가격이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우리 그 구목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건 안 해봐서 확실한 그 증거는 저 답을 못 하겠다. 그래서 20리터에 2,000배를 타면은 농약 살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500리터 물 저 약통에다가 500ml의 약을 거의 넣잖아요. 대부분이 500ml예요. 그래서 그걸 25번으로 25마를 나눠보면은 여기에 들어간 양이 나와요. 그게 25mg이나 25ml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올해 두 배를 해볼게요. 50을 넣고 50mg, 밀리리터, 요것은 25ml. 예. 제가 여기 표시를 해왔어요. 물은 지금 담아져 있고. 저는 이걸 원래 처음에 말통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소분을 해갖고 왔습니다. 에탄올은 25ml에 2배,
50을 넣을게요. 이게 그 냄새를 더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확산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50이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흔들어도 되고 이걸 갖고 좀 섞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전자를 하나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 저는 뭐 매년 쓰다 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요거 구멍 뚫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뚫지 마시고 그냥 이 삼각형 이렇게 이게 편해요. 직각을 이렇게 뚫으려면은 칼 하다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만 뚫으면 돼요. 삼각형 보세요. 요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네, 바로 그냥 이렇게 뚫어져요. 하고, 이렇게 한번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주고, 요런 끈을 이용해서 여기 묶어주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것이 이거 같아요. 개발자가 조신혁 박사님, 그분이 만드셨고 농업기술원에 계시죠. 그거를 또 전달해 주신 분이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영동 그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진급하시는 오명주 씨 과장 때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며칠 후에 이거를 실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해에 노린재 피해를 감해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실패를 봤어요. 왜 실패를 봤냐? 지난해 썼던 거에다 보충을 해줬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썼던 데 보충을 하면 지난해 썼던 통에 밑에 찌꺼기가 있어요. 이게 부유물이 떠갖고 냄새 나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새 걸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해 썼던 거를 씻는 것보다 이거 집에 모아두었다가 이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씻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럼 폐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물을 담아서 바로 이제 나무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대부분 5m에서 10m 간격이면 괜찮아요. 이거 한 나무 띄워서 달아도 되고 예. 그러면은 충분히 주변으로 냄새가 흩어나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뭐 촘촘히 다를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거 물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해 저희들 달았던 건데 이제 버리고 새 거를 달고 이거 가급적 그늘에 달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은 너무 빨리 날아가고 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를 뭐 너무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또 적게 넣을 필요도 없어요. 냄새. 냄새가 지금 금방 뭐 퍼져나오거든요. 바람이 조금 부르니까. 그리고 구옥화 선생이 말씀하신 게 중에 하나가 이것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먼저 날아갈 수 있대요. 지금 섞이긴 섞였는데
아마 휘발성이 위로 조금 더 올라오겠지. 지금 여기 뭐 층이 생기진 않아요. 에탄올을 넣었다고 해서. 그래서 효과가 조금 미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첨가해서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 주세요. 이게 뭐 바람에 흔들려서 이게 엎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급적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놓으면 돼요. 뭐 태풍이 불어도 이게 요 정도만 있어도 이게 확확 뒤집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작업을 하느라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뒤집어쓰면 온몸에 냄새가 나요. 며칠 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여기 부닥쳐갖고 뒤집어썼는데 며칠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거 이렇게 간격으로 있는 것만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밑으로 냄새가 안 가니까 뭐 이쪽 나무로 낮출게요. 바꿀게요.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좀 있고 한데, 저는 정말 효과를 충분히 봤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꿀팁은 없었다. 우리 제가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그 노린재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했는데, 지금은 노린재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안 됐다고 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 그 저도 전국을 다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보면 그 피트병이 걸려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저 말고 아마 제가 최초로 이거를 유튜브로 알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중간에 이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이거 따라가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